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0일 말복이에요. 그래서 원래 오늘 부모님이 휴가에서 돌아오시면 같이 말복 기념으로 좀 보양식 든든하게 먹고 싶었는데 태풍 때문에 부모님이 조금 더 늦게 오시게 됐어요. 그리고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장도 못 보고 그래서 오늘은 집에 남은 재료들 사용해서 든든하게 먹어볼 생각이고 부모님이 오시지 않는 관계로 또 나 혼자 산다 느낌으로 알차게 하루 일상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어제 생식빵인데 그 배송 받자마자 먹었을 때 진짜 맛있었고 구웠을 때도 맛있었는데 약간 냉동했다가 다시 구우니까 살짝 질겨졌어요. 갓 구우면 맛있을 텐데 이게 아마 제가 블루베리 가느라고 좀 식어서 질겨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지금 영상 편집을 다 끝냈고 업로드 예약하는 동안에 잠깐 쉬려고 합니다. 강아지 키우시는 견주분들은 아시겠지만 쉴 때 최고는 꼬순내 맡는 게 진짜 최고예요. 너무 귀여워. 이거는 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준 독서대인데 이거 진짜 좋아요. 제가 갖고 싶어서 친구한테 말한 건데 360도 회전되는 그런 독서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 읽을 때도 편하고 식사할 때 특히 너무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책은 이거. 박완서 작가님의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요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은 언니랑 형부가 집에 오기로 해서 추전 만들고 언니랑 형부가 그 매운 갈비찜 사오면 같이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먹었어. 왜? 그런데 커피처럼 완전. 없었어. 어차피 아이디어도 없어. 근데 내가 봐?
저는 춤을 잘 추지는 못하지만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한테 선물 받은 요 계란찜기로 계란이랑 만두 쪄서 먹어보려고요. 이거 만두는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집에서 직접 만든 만두예요. 계란 먼저. 완전 반숙. 앞으로 반숙란 만들 때는 계란찜기 꼭 써야겠어요. 만두. 이것도 제가 빚은 만두예요. 택배가 와서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하겐다즈 초콜릿, 이거는 하겐다즈 바닐라, 이 딸기, 바닐라, 녹차, 벨기엔 초콜릿, 쿠키앤크림까지 진짜 많다. 제가 진짜 하겐다즈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선물해줬어요. 그것도 선물 받은 거. 크로케안. 짠, 요렇게 서빙 트레이입니다. 너무 좋죠? 무게감이 살짝 있어서 안정감 있게 물건 옮길 수 있을 것 같고 마음에 듭니다, 아주. 이거는 제가 카카오톡 기프티콘으로 교보문고 상품권을 받아서 책을 직접 골라가지고 온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요거. 인스타 브레인. 이걸 뭐로 두 권을 사버렸나? 어쩐지 5만원이 나올 일이 없는데. 김영하 작가님의 여행의 이유라는 책인데 제가 모르고 두 권을 골랐나봐요. 같은 글은 사용할게요 라는 책이고 책 소개 글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번 사본 책입니다. 이렇게 언박싱 끝. 3시 43분. 간식을 하나 먹으려고 합니다. 간식은 하나 남은 복숭아예요. 커피랑 복숭아 먹으면서 영상 편집 마저 할 거예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딱. 여러분, 저는 저녁 먹기 전에 운동하려고 운동복 갈아입었어요. 이 위에는 친구가 이번에 생일 선물로 사준 룰루레몬 브랜드 운동복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옆에 보면 셔링이 들어가 있어서 옆모습도 되게 예쁩니다.
지금 밖에 비가 와서 나가지는 못하지만 집에서 제가 좋아하는 운동들 모아가지고 홈트 한번 해보고 올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씻고 나왔고 바로 저녁 먹을 거예요. 벌써 시간이 7시라 엄청 배고픈데 어제 반죽하고 남은 거 많이 남아서 이 반죽에 씻어놓은 묵은지 있어서 합쳐서 김치 부침개를 먹으려고요. 오늘 먹을 저녁은 김치전. 짜진 않은데 간장이 필요 없는 맛이어서 간장은 안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이거랑 같이 먹을 거예요. 이거 언니가 현대백화점 갔다가 사다 준 건데 여기 보면 좋은 빠인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맥주컵도 있고 제주 위트 맥주고요. 여기에 귤과자도 있고 귀엽게 약과도 두 개 있어요. 오, 진짜 귤맛. 이것도 생일 선물로 받은 하겐다즈예요. 이렇게 약과 들어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같이 먹어보려고요. 먹고 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약과 호흡을 이제 주고받을 수 있어요.